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쉐마 사상이 유태인들에게는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유태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일어나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선민의식.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프라이드가 분명하기 때문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어디 갔든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쳐넣어도 망할 수 없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본적인 선민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두 번째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나라가 없으니까 독일 가니까 가스실에 집어넣고,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여러분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가는 나라마다 순환을 당하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철이 들고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눈치가 굳다니라. 세 번째는 유태인들은 사면에 적이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쌓였으니까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배수진을 치고 사선을 깔고 망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사면에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 네 번째 유태인들이 당한 이유는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가.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마 이스라엘. 들으라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듣는 귀가 발달해요. 들어야 돼요. 교육은 여러분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쉐마가 있게 돼요. 쉐마.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만 613가지가 나와요. 하라는 게 248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나와요. 왜 365개가 나올까요? 날마다 맨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단장을 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유태인들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정교육이, 탈무드가 천재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서 부흥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흥에 할머니 말씀을,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라. 6절에, 7절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본때가 생겨요. 기독교 교육은 여러분 본때가 뭐예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때가 있다고 합니다.
롤 모델을 정해놓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그러니 유태인들이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미국의 변호사, 의사, 소위 미국의 주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뉴욕의, 아니 미국의 핵심 최고의 대학들의 교수들의 40%, 50%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뉴욕의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사들 뭐 수십 퍼센트가 유태인들이라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 만한 것들이 어째서 그렇게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기죽지도 않고 독특한 그런 자기의 풍속을 유지하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있어요. 쉐마가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발달돼야 됩니다. 이때면 들음으로 옵니다. 들으면 말씀으로 옵니다. 유태인들이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핵심이 쉐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고사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사자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웬만한 건 내자로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마, 조강지처, 와신상담, 동방불패, 천녀유혼, 어떤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내자고 무조건 내자에다가 역사적인 교훈을 담아서 와신상담 이러면 그게 상당한 히스토리가, 역사적인 반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글을 읽을 때부터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천녀유혼, 동방불패, 영웅본색, 영화를 봐도 그것들은 내자로 모든 걸 이렇게 압축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쉐마 사상이라는 것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구호요, 일생의 모토요, 민족적인 그런 하나의 중심이 되는 국민교육 현장과 같은 게 쉐마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영어로 하나님을 the God 대문자로 쓰잖아요. 귀신은 소문자로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이신 분, 야훼 하나님. 야훼가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후원금 받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뭐 하나가 더 붙어요. 신약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세마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이게 천갈래 만갈래 흩어지고 갈라지는 게 문제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허전한 마음, 눌린 마음, 분한 마음, 서러운 마음, 인심이가 전심이고 동병이가 상련이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친구가 되는 사람은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저 집에도 아기가 아파서 옛날에 큰 고생을 했죠. 내가 아기가 아플 때 여러분 이웃 집사가 와서 김 집사 힘내라, 힘 안 납니다. 니나 힘내라. 힘이 그렇게 안 나요. 그런데 같은 입장에 같은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이 와서 김 집사 기도하자 그러면요 두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심이가 전심이고 동병이가 상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소통이, 공감이,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 소통이 될 때, 그때 공감대가 형성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 우리가 마음을 다 한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마음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뿌리는 비유에 가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곱지. 마음씨가 본성이 신성이 마음바탕이 좋은 사람은 무용을 해도 이쁘게 나오고 노래를 불러도 이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탁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렇답니다. 심보가 더러워가지고 쏘가지가 고약하니까 목소리도 까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고우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를 마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말이 표현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얼굴이 성형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지는 말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얼이 마음이 꼴을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보면 대본 압니다. 아이고 독하게 생겼다. 얼굴 보면요, 순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방구하고 재채기하고 뭐 가난은 속일 수 없다. 방구는 아무리 참아도 한방 하면 그냥 냄새 진동.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의 지도의 지도, 심보가 마음에 거기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픈 분들은 신방을 가보면 아주 아픈 역할을 해. 아주 아프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적 사명을 뜨거든요. 아픈 분들은 신방을 가보면 일단 세상 염려 무거운 짐을 지 혼자 지고 일단 눌리고 일단 걱정이 태산나. 눈에는 막 쌍심지를 켜고요. 입은 그 오리족 입이 툭 튀나가지고 도날드처럼 입이 툭 튀나가지고 원망이가 짜증이가 충만하고요. 피죽도 못 얻으면 시험하니까 제가 좀 오만상을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랴. 유유상종이라니까요. 끼리끼리 노는 거요. 그러니 아주 웰컴 사탄. 그런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들러붙고 아주 병을 키우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와야 심보를 곱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까지 받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가면서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한마디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요, 집구석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게 하지 말아요.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일리를 따라가면 당장은 괜찮은데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을 밟고 다니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지 마라. 가시밭은 뭐요? 온갖 걱정이 등산을 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염려가 근심이 가시가 그냥 등산을 해서 알곡이 자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세력이 판을 치게 내 마음을 가시밭으로 험한 꼬라지로 만들지 말아라. 돌짝밭은 뭐요? 고집불통, 아나무인, 기고만장.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면 땡땡해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돌덩어리같이 굳어진 그러한 굳은 마음, 그걸 성경에는 강팍하다. 바로왕이 망할 때 강팍해서 망한데 강팍한 게 뭐요? 순 똥꼬집이 생 걸 강팍하다. 고집이가 불통이 돼가지고 당최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마음의 동맥 경화가 와서 마음의 간 경화가 와서 죽습니다. 좋은 땅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소화력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마음이 패션과 컴패션, 패션이 뭐예요? 열정의 소유자. 컴패션이 뭐예요? 늘 긍휼 사역. 털 남들을 볼 때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적은이 여기고 동병상련을 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오다가 토라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니까 좋은 땅이 되는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파트 신방을 가보면요, 일단 그 베란다에 화초부터 봐. 베란다 화초를 보면 그 여집사 스타일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화초가 절반은 말라 죽고 절반은 썩어 죽고 그래. 이게요, 주인이 게을러 터진 것들은 물을 한 달에 한 번 줄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줘가지고 막 썩어버리고, 어떤 건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주인 닮은 정원이란, 이 꽃꽂이라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이게 상당히 구상과 이 발상과 착상과 상상의 날을 피워가지고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상으로 이 꽃꽂이는 상당한 이번에 주제가 있어요. 보나마나 뭔가 주제가 있어요. 뭐 꽃보다 남자라든가 뭐 이런 뭔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당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해서 이게 연출을 대작을 만드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온갖 반떼기 다 갖다 꼽아놓고 이거 막 소나무 꺾다가 꽃도 막 여러 개를 갖다, 이게요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주인 닮은 정원인 거예요. 그 집의 정원을 보면, 그 집의 화초를 보면 주인 마님이 솜씨가 없던가를 단박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삼칠째로 할까요 이팔째로 할까요 이렇게 갈라붙이지 말고,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지 말고,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챙깁시다.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꽃단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그 이렇게 식탁보에 글씨가 대단히 은혜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오시는 걸음걸음 문간대청 빗질하고 그릇그릇 소담하게 정갈하게 닦아놓고, 옛날에 막 양잿물로 그 그릇을 닦고 이러잖아요. 녹그릇 같은 거는 그릇을 닦아놓고 하여튼 정갈하게 반찬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해놨으니까 부디 배터지게 드시고 가시옵소서,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요. 하여튼 고객님이 오셔서 예쁜 딸 꽃신 사주고 우리 어머니 용돈 지어드리고 우리 종업원들 봉급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시는 발걸음 사뿐히 저려 밟고 없어서, 뭐 이렇게 그 문장을 이렇게 식탁부의 글씨만 읽어봐도요, 그 주인의 정성이, 식당을 하는 그 스피릿이, 그 식당의 경영 마인드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손님을, 고객을 최고로 기빈으로 VIP 알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을 VIP라고.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은 우리 식당의 소중한 분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기빈이 아니라 극기빈을 모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반찬을, 음식을 준비하니까 그게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람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것이, 몸이 한 다섯 개쯤 되면 좋겠죠. 오늘 하나는 여기 예배당에 앉혀놓고 하나는 또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인데 힘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는 없지만 하여튼 갈 데는 많잖아 우리가요. 할 일 많은 세상에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은사를 함부로 쓰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택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쏟아서, 힘을 기울여서, 힘을 모아서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이수만 씨라고 SM 엔터테인먼트, 그 한류 열풍을 일으킨 보아, 소녀시대, 또 누가 있어? 슈퍼주니어,
그런 걸 만든 그 집사님이, 이수만 집사님이 한류를 만들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 그 하나의 노래를 그 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관심과 집중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관심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데 관심이 갑니다. 보고 또 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연구를 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자꾸 듣고 보고 찾아가고, 남다른 관심. 거기에다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보면 그 소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한 평균 2년에서 7년 정도 연습을 한답니다. 오늘 워십팀은 몇 년 연습했어요? 워십팀은 연습을 많이 했는데 녹음기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예술이라는 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맞아. 음향, 조명, 난방, 방송, 패션, 화장,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방송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7년 정도 노래를, 그 댄싱을 계속 연습을 시켜서, 그래서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소위 떠는 거예요. 김범수라고 그 아이도 아주 그렇게 하다 걔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 와서 얘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도 뭐 제대로 안 다니고 그렇게 불량하게 술 담배를 하고 하던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의 은혜를 받아요. 얘가 노래를 그리 잘하는 줄 몰랐는데 교회 오니까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보고 얘가 뭐야 너무 좋다, 자기 표현으로 천사 같다, 천사.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끌렁끌렁하게 살던 아이가 교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뻐, 목소리가 이쁘고 벌써 음악에 대한 끼가 있는 아이니까 그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따라서 하니까 옆에 애들이 더 놀래는 거예요. 워낙 소리가 좋으니까. 김범수 알아요? 나는 가수다. 걔가 교회에서 중심을 잡아내요. 교회 와서 찬양팀에서 걔가 내적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나요? 그래도 얼굴이 비주얼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얼굴 없는 가수요. 13년 만에 뜬 거예요. 13년 만에. 얼굴 없는 가수로 13년을 방송하면 나갔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얼굴이 범죄형인가. 응? 상처를 너무너무 받고 자기는 얼굴 없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랬던 아이가 13년 만에 그 노래가 진가가 나오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야 나도 되는구나, 나는 가수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탤런트를,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장작권을 다 주셨다니까요. 가장이 뭐요?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5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지만 제가 가장이에요. 왜? 제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여자가 혼자, 딸이 혼자 교회에 나왔으면 그 딸이 가장이요.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선교사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가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주님, 내 하나님 딱 맞는 사람은 길을 찾고 뜻을 찾고 하나님 내게 깔아놓으신 그 탤런트를, 원판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아무 때나 헛힘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일 공동체 제일도 목사님 보니까 밥심이라고 하죠. 밥심. 최근에 책을 냈는데 밥심 이래 책을 냈더라고요. 밥심, 힘인데 원래 그걸 마음심자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힘을 내면 그쪽으로 힘줄이 발달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팔만 계속 쓰면 이쪽 팔 근육이 발달돼요. 안 쓰면 죽어버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를 기질을 좋은 쪽으로 자꾸 써야 돼. 좋은 쪽으로. 오늘 찬양대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몸매하고는 상관없이 하여튼 다들 훌륭하십니다. 성가 때 가운을 입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가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청도 계속 훈련을 하면 발달이 되고 여러분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하면서 목을 틔우기 위해서 폭포수 밑에 가서 더금 소리를 얻기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해서 더금을 하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힘을 흘리고 다니지만 엉뚱한 데 헛심을 쓰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저는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늘 강단에 서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항상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하루에 제가 거의 5시간 이상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매일. 주일날 한 8시간 서 있습니다. 매일 5시간 이상을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이게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하는 분들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해도 죽더라고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운동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다 건강도 타고난다는 거. 저희 교회 부산대학병원 병원장 하시고 보건병원 병원장 하신 아주 연세 많은 명의가 계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사들이 보기도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은 피가 돌아가고 신경이 흘러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수술은 닥터들이 하지만은 그 생명을 여러분 신경을 피가 흘러가는 건 세포가 새살이 돋아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고난데 너는 80년 살다 내려면 떡국 80그릇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 가만두신대. 너는 50년 그럼 떡국 50그릇 먹으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고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물조리 복조리든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밉어 물 안 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주관자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강도 이러면 믿음으로 지키는 거 믿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몸에 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힘을 어떻게 쓰느냐.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힘을 흘려버리면 엉뚱한 데 힘을 쓰면 반드시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좀 대화를 힘썼어요. 앉아라 얘기 좀 하자. 그럼 또 대화는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고 해요. 갑자기 또 안 하던 저 사람부터 싸워요. 부부 싸우면 또 가정의 부흥회라고 부부가 한 따가리 싸워보세요. 그럼 내일 새벽기도 나고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원기를 회복해서 내일 저녁에 한 따가리 더 하는 거예요. 한 열 판쯤 싸우면요 싸울 것도 없어. 한 열 판쯤 부부 싸움 하고 나면요 속셈하건 안 댕기도 그 속셈 원하게 하는 거고요.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한 몇 년 하고 나면요 싸울 것도 없어. 한 방에 잡아버려요. 아직도 남편을 못 잡은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면 싸우면 차라리 싸우는 게 적극적인 대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숭 떨고 앉아있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싸우면 표현을 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미천도 드러나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표현이 되고 만나지고 할 때 서로가 소통, 공감, 대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우면 가정이 부흥해지요. 참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당장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수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때 서로가 교합이 되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어디다 쏟느냐. 힘은 하나밖에 없는데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데 집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쓸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다른 데는 신경을, 마음을, 힘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 올인, 방송에 집중하는 그거의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최고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다고, 머리가 좋다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꼴보기 힘듭니다. 근데 얼굴은 비주얼한데, 얼마나 노력을 했어, 얼마나 자기 한계를, 자기 그 어떤 그걸 넘어서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고, 동병상리 느껴지고, 인간 성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볼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뭐예요? 입지, 설립자, 뜻짓자, 뜻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뜻 없이, 개념 없이, 값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방향. 왜 사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뭐 땜시 이웃 박집사 집에 커피 마시러 갔냐 말이야. 뭐 땜시 삽니까? 뭐 땜시 사는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뜻을 선명하게, 꿈을 생생하게, 계획을 원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이미 원판을, 오리지널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감추인 비밀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은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느냐. 우리는 좋은 것을, 최고의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이 그렇게, 뜻을 세워야 됩니다. 입지전적, 그걸 한자로 필립이라 한다니까요. 반드시 필자를 써서 설립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뜻을 세워야 됩니다. 꿈을 꾸야 됩니다. 생생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성공한 분들은 보면 미래의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미리 그려서,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디자인해서, 구상해서, 착상, 발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미래의 누구? 옛날에 어떤 분은 미래의 대통령 책상에 딱 붙여놓고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가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뜻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간다. 뜻이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 상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살아.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 그러죠. 기도도 대충하고, 일도 대충하고, 사랑도 대충하고, 그래서 대충대충 건성건성 피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쉐마의 핵심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게 뭘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한마디로 목을 걸두만,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보세요. 평생을 꼿꼿하게 저 자리 지키시고 평생을 저렇게 새벽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이는 저하고 같지만은 늘 보면 참 생각이 강직하시고 선명한 거예요. 선명한 그 카리스마가 아주 막 눈에 빛이 나고 막 한번씩 이래가지고 막 얘기할 때 보면 대단하죠. 그때서 그런 짱이나, 배짱이 아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하고 그 생활에 문득문득 묻어나는 걸 보면, 참 어디서 저렇게 생각을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다 생각, 뭐 놈들이 뭘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 뭐 놈들 부러워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니까요. 부러운 것도 없고, 그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게 쫙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목사의 길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심이 꽉 잡혀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어디서 저런 안정감이, 어디서 저런 카리스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또
저하고 같이 좀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덜렁 나가 있고 담임 목사님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참 쭉 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 참 광림교회가 역사와 전통과 경륜이 있구나. 다 우리 감독님부터 그 뿌리 깊은 신앙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놈들은 알아도 여러분들은 몰라. 놈들이 볼 때, 야, 이 교회가 그 저력이라는 것이 찬양대 시간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네. 오늘은 또 어디서 저런 팀이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아. 어디서 오늘은 또 저런 팀이 나타나가지고 중창이고 뭐 어찌 뭐 핸드벨 팀은요 웬만한 교회는 팀 구성이 안 돼. 그게 숫자가 아 머리통 많은 건 이만한 종을 흔드는데 그거요 종도 저들이 사가지고 한다더라고. 여성교회에서 다 한다더라고. 난 교회에서 사준 줄 알았더만. 여러분 찬양이만 찬양 그 어느 한 팀이 수준이 퀄리티가 여러분 교회의 그 경륜과 역사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의 그것이 꽉 잡혀요. 무슨 큰 교회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속실력이 알짜배기가 내실이네. 내실이 제가 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검소하시고 너무 생각이 심플하시고 오직 목양에만 관심을 가지지 다른 데 관심은 없어요. 골프도 안 하고 아니 못 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여러분 뭐 못할 게 뭐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더라. 아예 그런 데는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재밌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관심도 흥미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오직 목회에만 하죠. 이 목회에만 집중하는 이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아주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이 든든하면 아버지가 중심을 꽉 잡고 계시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여러분 그 집안의 어르신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음친설아에 그 할머니의 그 딸의 그 며느리에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난 학생은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난 사람은 병을 이겨요. 그 병이 떨어지 의사 말씀 들으면 병을 이기고 여러분 축구선수 야구선수는 감독 손에 달려요. 감독의 지도에 따라 코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오매불망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목자 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 밑에 있는 거 양떼가 행복하고 또 그런 귀한 양떼들을 대하는 목자는 또 목자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포도원께 생각하면 어때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교회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열도 받지만은 그렇게 저는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성도를 위해서라면 제가 생쇼를 할 용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양떼가 행복하다면 성도들이 평안하다면 목자들은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사역을 잘하실까 목을 걸더라고요. 예배에 목을 걸고 새벽 기도에 목을 걸고 그 어떤 예배의 한 순서에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에센스란 부분에 목을 걸더라고요. 목을. 그 새벽 기도에 목을 건다. 주일날 설교 한 30분 하는데 목을 건다. 전도하는데 목을 건다. 목을 걸만 되더라고요. 그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 사람의 사랑이 많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봤어? 성경은 다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보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더 안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애비가 생선을 달았는데 빵을 주고, 빵을 달았는데 정갈을 주고, 좀 이상하게 올라가네. 어떤 애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냐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생을 100% 책임져 주시고 100% 도와주시는 건 땡큐, 근데 100% 간섭하는 건 노 땡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태클을 걸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씨. 수 털리면 막 살라버린단다. 지 나름대로 마음 상하면, 힘 빠지면,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 방에 그만둔다니까요. 그냥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사표 내면 그만이지 뭐, 갈라서면 그만이지 뭐, 때리치면 그만이지 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무한 사랑, 지극 사랑. 어제 서반이 말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 사랑. 야단스럽지 않고 덜내지 않고. 하나님은 지극 사랑, 극진 사랑, 100% 사랑.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게 문제예요. 뜻이 자꾸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주님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게 많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주집사라 하더라고요. 맥주, 소주, 탁주, 양주 같은 주님이라고 배로 모신다 이거요. 담배를 못 끊는 집사님은 배집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많아. 담배도 한꼬마리 하고 술도 한 잔 끊고.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질투고, 사랑이라는 건 독점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만 좋아해야지 다른 데 좋아하는 거, 그거는 바람피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유태인들에게는 최고의 교훈이요, 최고의 법이요, 최고의 그거라니까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목숨 걸고 네가 사랑하며 섬겨야 될 분은 한 분이다. 그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람은요, 사랑에 있어 수준이 판가름한 그 사람의 인격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받을 줄 아느냐, 사랑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인격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흔해 빠진 게 사랑이고 쉬운 게 사랑이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너무나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부인한테 문자 보냈는데, 여보 사랑해요, 잘못 찍어가지고 여보 사망해요 이래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래 문자를 보냈는데, 뭐 집사님이 대답을 한다는 게 그 잘못 찍어가지고 목사님도 힘내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 님자를 잘못 찍어 목사니도 힘내세요 이래 찍었다고. 님자에 미음이 떨어지면 니도 돼버립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하여튼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입 발린 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면 언제 규모가 있겠어요? 이러면 살아갔다가 아주 힘이 들면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내가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럴 때 마지막 기도가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그래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고독 한계를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라. 거의 안 죽이십니다. 거기까지 안 갔다니까요. 지 방식대로 지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 부릴 때까지 부려봐라. 완전히 두 손 들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치사반사 같은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이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삶아 먹어버려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갈라붙이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저 여자들이 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질투입니다.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100%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100%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다. 마음이 완전하고 솜씨가 프로구나. 이게 여러분 100%라니까요.